연애 중이라고. 누구랑? 아 이미 저 공개 연애를 하고 있어요. 진짜요? 네.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얼른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뭘요? 너는 안 착한 성격이 아니라. 여보세요. 끝나라고. 아니 연예계에 계신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네, 그냥 평범한 예. 다니고 계시죠? 얼마나 만났어요? 저희는 이제 알게 된 건 한 8년. 아 근데도 좀 되게. 네. 근데 좀 알려주고 나서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예 네,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다. 제가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혹시 아무래도 평범한 친구다 보니까. 알리려고 알려준 거야 아니면 이렇게 뭐가? 아니 뭐 그냥 숨길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것도 참 특이해. 맞는 얘기. 나는 뭐 물어보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자 친구는 자꾸 오빠를 왜 공개 안 해? 왜 안 해?라고 하는데. 아니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느끼하겠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물어보자마자 바로 얘기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아 여자 친구가 공개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처음에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는데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좀 이제 질문 자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만났어요 처음에? 처음에 그냥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만났는데 딱 통했어요? 네 처음에 보자마자 아, 이 친구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다음에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저를 많이 좀 거부를 했어요. 왜요? 일단은 연예인이라고? 뭐 직업적인 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갖고 많이 설득을 했죠. 내가 연예인이긴 한데 너랑 아무리 뭐 모자고 뭐가 아무리 아무것도 안 하고선 손잡고 다녀도 어느 누구 하나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선 몇 번 데이트를 했는데 정말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거야. 야 이거 남자친구나 아니면 이성이 연예인이라서 그것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설득을 할 수 있는 말이네요. 네, 그래서 몇 번 데이트를 하고 나서 아, 이 오빠는 정말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아, 그거는 이제 편하게 이제 마음을 열더라고. 이성이 아니면 공개 데이트는 못하겠네요. 아니 근데 뭐 어차피 공개 다 했으니까 아니 뭐 같이 그냥 손잡고 다니고 어때요? 그럼 그때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이규환 씨도 나도 모르게 그런 시각들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어떻게 하게 되나요? 행동이 좀 변하나요? 일단 예, 저도 약간은 조금 그래도 여자친구한테 좀 더 젠틀해 보이려고 생전 안 하던 의자를 좀 빼신 것 같아요. 됐어! 그렇지! 의식한 거 들으시고 그래, 있어 있어! 누가 그래. 보고 있어 누가 보고 있어 있어! 입장에서는 아니 오빠 왜 생전 안 하던 짓을 해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뭐 사람들이 분명히 뭐 있으니까 말을 안 하는데 야 의식하지 마 의식하지 마 아 뒤에 뒤에 약간 욕을 붙였는데요? 약간 좀 쉐하다고 말았죠 지금. 쿨하구나. 그 친구가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그 비속어를 많이 사용해서 얼마 전에 진짜 대파라고 떠났어요. 제가 뭐 이제 아는 후배가 뮤지컬 공연을 와달라고 해서 여자친구랑 또 이제 야 뮤지컬 한번 우리 보러 가자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주인공이 아이돌 가수였어요. 근데 엄청 사람이 그 팬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저도 있는데 약간 좀 비속어를 섞어서 계속 말을 해갖고 제가 몰래 지하 주차장으로 데리고 와서 너 사람 맞는 데서 비속어 아 그만해 맞네 그래서 현장에서 못해 그러고 나서 저는 굉장히 이제 좀 사람들도 많으니까 여유 있는 미소를 하는데 애가 진짜 공연 끝날 때까지 입술이 이렇게 대폴라갖고 알려진 사람 사귀는 건 피곤한 일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혹시 싸운 적은 없어요? 싸운 적? 싸웠다고 대퍼 싸서 주차장으로 들으세요. 질문만 생각하시지 말고 듣지 않아 듣지 않아 시작을 제가 얼마 전에 대판 싸웠잖아요. 자취 주차장에서 이렇게 한번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풀어줬어요? 저는 그냥 자상하게 풀어주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걸 알았는데 여자친구를 공개하게 하고 나서 여성분들이 아 그런 모습이 굉장히 용감하고 또 어떻게 좋게 보인다 라고 굉장히 많이 이제 조언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자기가 예. 그 기사 밑에다가 악플을 달았어. 악플을 달았어. 악플을? 뭐라고 여자친구가? 뭐라고? 남자친구 기사에? 가식 떨지 마. 쿨하다. 아, 재밌다. 아, 매력 있으시네요. 아, 귀엽네. 야, 지금 여자친구분에서 점점 더 궁금해지고 있어요. 네. 아니, 여자친구분. 좋잖아요. 매력 있어요, 매력 있어요. 아니, 뭐 하는 분이에요? 네티즌이. 네티즌이. 네티즌. 정말
내 여친의 직업 뭐 수많은 게 있습니다. 네티즌. 게시판 파이터. 예.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잘해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제 기사랑 뭐 저를 검색해보고 이런 걸 전혀 안 하는데 그 친구는 제 기사 막 일일이 다 보면서 좋아요를 누르고 제가 만약에 오늘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들어가서 악플을.